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청소 로봇처럼 이제는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로봇이 친숙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아주 흥미로운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로봇의 용도는요, 한 가지 냄새만을 집중적으로 탐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그 로봇이 맡아내는 한 가지 냄새는 바로 입냄새와 발냄새라고 합니다. 네, 그 냄새 정도에 따라서 로봇은 냄새가 너무 심해요, 못 참겠어요, 이런 직원도 사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 심한 경우엔 그냥 그 앞에서 기절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역시 로봇보다 위대한 건 사람이 확실합니다. 사랑이 깊으면 입냄새, 발냄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보, 난 자기가 양치하라고 뽀뽀해도 정말 괜찮아.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동영상. 무엇 때문에 이리도 신이 나셨는지? 와, 아유, 날렵하네요.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요? 잠시 후, 농구 골대 앞에 나타난 한 남자. 뒤로? 안 보고요? 어라? 우와!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합성 아니에요? 어? 어? 눈 크게 뜨고 다시 한 번! 골대도 안 보고 뒤로 던져진 공! 막수수 정확하게 골인! 최고! 분명히 안 보고 넣었죠? 오우! 먼데요. 네. 와! 엄마야. 달로? 세상에 해외 토픽이라 나올 법한 비약. 주시 쏟아지는데. 마스크 들어갔어요. 자, 요분만한 스타일의 이국적인 앉아서? 마스크. 앉아서 뒤로. 익숙했어. Where are you from? Nice. 안 봐도 알아. 약간 좀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알아. 코리아, 한국 사람? 광고 같아요. 마치 광고에. 수소문 끝에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서울의 한 체육공원에 도착했는데. 저분 네? 닮지 않았어요? 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머리가 긴 분이었죠? 그죠, 수염도 있었어요. 헤어스타일은 달라도 얼굴은 동영상 속 인물과 판박이. 아, 머리 자르셨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이거 만드신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농구 슛의 절대 강자 정서연 씨. 아, 그럼 이 여기 있는 슛을 네. 직접 다 넣으신 거예요? 네, 직접 다 넣은 거예요. 아, 그럼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지금요? 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신단이하는 제작진에게 네. 등을 돌리더니 이 상태에서 뒤로 던져서 그냥 들어가는 것도 확인 안 하고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골대로부터 무려 14m. 프로 선수가 정면을 보고 던져도 야. 성공 확률은 희박한데 과연? 자, 그냥 던져요? 들어갔어. 그래, 대박이야. 대박. 우와, 한 번에 쏙. 배꼽지도 안 맞고 그냥. 우와. 마치 컴퓨터로 입력이라도 한 듯 신속 정확하게 들어가는 골. 어머나. 오, 안 예. 한 손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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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완벽함. 저 어떻게 들어가지? 연습을 얼마나 했길래. 놀랬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느낌. 네. 아니 혹시 예전에 뭐 농구 선수셨어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농구 선수 아니셨어요? 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걸 슛을 넣으시는 거예요? 슛 같은 걸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리 감각이나 이런 거가 생기는데 뒤 돌았을 때 골대가 이쯤 있겠다. 이게 그냥 혼자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와. 네. 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서연 씨. 하지만 슛에 대한 열정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않다는데. 오늘 이동식 농구대인데. 아, 네. 이동식 농구골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농구골대를 이동해서 이 코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슛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어요. 평범함은 거부한다. 그가 구상한 어머, 특별한 슛은 그 위에서요? 나무 뒤에서 슛이에요. 30m 거리에 나무 사이로 슛 던지기. 와, 이건 어려운데. 어떻게 제대로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골대가 안 보이는데요. 첫 번째 시도. 들어갔어요?